자, 우리 편 투토스 원테란 조합이고요. 조합 좋네요. 빌드를 어떻게 갈까? 이따가? 왜 이따가야? 캐놀러시 할까? 지금 갈게. 기다려. 가리기 할것 같은데. 지금 갈게. 싫어. 무슨 명령이야. 가리기 하려는 거야, 뭐야? 일단 포토러시. 아, 여기 아니야. 여기다 지어야 돼. 아, 돈 낭비 됐네. 삑살이 났어요. 별로 돈 많이 안 써도 돼. 근데 9시 뭐야? 그리고 확인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 못 끝낼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도와줄까? 캐논 지어줄게, 그럼 내가. 기다려. 11시 쪽에다가. 이 정도만 지어놔도 되겠지? 이게 막힐 수도 있어요. 예, 봐봐, 지금 막히는 그림 아니야? 봐봐, 안 지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잖아. 벙커 지어지긴 하네. 헬프 오면은 이게 막힐 수도 있어서 일단 투포터 지어주고 밑에 쪽 한번 확인해 보다가 위에서 예. 캐논 지어줄게. 기다려. 이렇게 바로 띄었네. 위에다가 커맨드 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어줄게요. 요 정도면 되겠지 뭐. 너무 많이 지으면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여기로 온다. 안 돼, 잡히면 안 돼. 지어졌다. 지키기만 해. 게이트 그냥 지을 걸 그랬나? 요거면 되겠지? 계속 올려나? 아, 게이트 위치 잘못 지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리버할 거라서. 막아주면서 11시로 가려나? 이 정도면 되겠지? 더 지울 필요 없겠죠, 진짜? 걱정되네. 근데 안 밀리는 게 좋으니까. 본진은 포토로 도배를 해주고요. 7시 저번에 레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가스 하나 더 파. 로보틱스 3개까지 올려주고 이코포톤은 그냥 대충 많이 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고 시간 벌기용 포토라서 어차피 한시가 빌드가 어떻게 탔으려나? 4가스 파주면서 리버 준비해주고 파일런시아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2시 쪽도 한번 확인해보고 5시님이 질러 꾸준히 뽑아주고 계시고요. 아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뭐야 마우스가 이상해졌나? 계속 삑사리 나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뭔가 속도가 느린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빠른데? 50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놓고 소급 돌려주고 로보틱스 4개. 한시가 지금 어떤 빌드를 탔는지 모르겠네. 일단 포토 조금씩 지워줘. 돈 낭비긴 한데 그냥 지워놓을게요. 네. 시야 확보용으로. 거의 1대1 상황으로 지금 5시님이 7시를 압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논 아끼지 말고. 한시 뭐하지? 무슨 빌드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캐논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넓게 넓게 해서 지어놓으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견제 오더라도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고 오케이 좋아. 가스 조절 좀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네랄 좀 많이 파주고 4리버 엄청 많은데? 11시간 막을 수 있나? 소급 됐고요. 5시? 막을 수 있나? 리버 도와줘야 되나? 나온 걸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시 한 번. 압박감 상당하겠죠? 리버 도와줄게요. 기다려요. 한시 날렸어. 파업도 해주고
이거 포토 지어넣기 잘했네. 잡혀라. 아, 이런 젠장. 한 부대 잡혔네. 나 빨리 셔틀 나오자. 기다려, 내가 갈게. 됐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자, 3대성 공방 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 테란 나왔고요. 우리 편이 이제 테란토스. 자리가 왕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솔직히 입구마크 투탱드라 충분히 해볼만한 자리거든요. 옆에 또 우리 분, 우리 편분 계시고, 테라님. 성가스? 성가스는 그냥 빠른 테크를 올리시겠다는 말 있는가? 그냥 패드인가? 패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5시 잡아, 오케이. 아니면 이게 투탱드랍 말고 그냥 메카닉으로 한번 아니다, 투탱드랍이 낫지. 어우, 정찰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네. 딱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다행히도 막았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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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제발 나와. SCB야, 왜 그러냐 너 진짜. 야,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스통이 좋아? 자, 요거는 바로 팩토리 지을 준비하고요. 솔직히 정찰을 보내야 되긴 하는데 정찰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팩토리 바로 짓고 벙커 하나 짓고 그리고 팩토리 하나 더 지을 거예요. 자원이 아직은 좀 그렇고 이거 벙커 완성된 걸로 딱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어주고 마린 찍어주고요. 가스 하나 더. 팔러는 저기다 하나 지어놨네. 일단 마린은 꾸준히 많이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니, 포토 한다고 왜 또 걸뱅이 새끼야. 말 심하게 하시네, 저분. 같은 편인데. 일단은 가스 파주고, 서플 안 막히게 두 개씩 아마 뚫어줘야 될 거예요. 서플은. 이번에 SCB 나온 걸로 하나 더 뚫을게요. 서플. 시즌 모드부터 먼저 눌러주고 자원이
흐룩하지가 않아요 지금. 초반에 급하게 이제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바로 올렸거든요. SCB 비켜 제발. 하여튼간에 건물 지으면 SCB가 적군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마린을 조금 쉬면서 탱크부터 먼저 찍어주는 게 좋은데 좀 안전하게 할 거면 일단 마린 4마리 찍고 벙커 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서클 기다려봐. 일단 탱크 한 마리 찍고 한 마리 더 찍어주면서 드랍십을 찍어주고요. 서플 올려줍니다. 다시 한 마리 더 찍어주고 엠베도 하나 미리 올려놓으면 좋죠. 견제는 나만 해도 되는데. 압수로 가자. 가스 하나 더 팔게요. 가스 하나 더 파면서 팩토리 하나 더 올리고 서플은 두 개씩 계속 완성되면 또 서플 하나 올려줘도 되고. 테란이구나 여기. 오케이 올킬 나이스. 또 지어주고 이번엔 4탱크 드랍으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스 하나 더 올려주고 4가스까지. 템플러 갔는데 여기 끝에다가 이제 탱크 내려주면은 저 성큰도 안 지었네. 프리콜러니만 지어놓고 성큰을 안 눌러줬어요. 그럼 내가 구석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쪽 자리 잡고 시모드 나 저거 머리 계속 노릴게요. 레어만 강제 어택 해주면서 서플 안 막히게 또 더 올려주고 공업 돌려주고. 7시가 무슨 빌드를 타고 있지? 야 깨지겠는데? 역시 드론으로 때리는 건 한계가 있죠. 나이스. 나이스. 끝. 수고하셨습니다.